내가 노래에 재능이 없다고 생각하시는 분들 바꿔드릴 거예요. 어려운 보컬 이론 전혀 없고요. 찰리푸스, 샘 스미스, 아이유 같은 대중가수분들은 노래할 때 이 원리를 무조건 사용합니다. 다시 한번 들어봐봐요. 모든 음이 그거에 비해서 들었을 때 이게 흐르게 들리냐 이거죠. 우린 반주랑 친해져야 돼요. 직접 만들지 못해도 돼요. 이 원리를 이해하기만 하면 돼요. 내가 균형을 맞춰줘야 돼요. 그러니까 계속 위만 쓰는 게 아니라, 왜냐면 계속 위만 쓰게 되면 이 노래는 너무너무 슬픈 노래가 되거든요. 돌리는 순간 나만의 음색이 됩니다. 우리는 선생님 안 유니크한데요? 애초에 태생적으로 음색이 유니크한 음색이 아닌, 그럼 저희는 R&B 못하는 거예요? 아니요, 할 수 있습니다. 태생적으로 유니크한 음색 이런 건 없어요. 방법이 있고,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건 내가 만든 게 아니잖아.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실까요? 어떤 부분에서 내 노래가 힘이 약해지는지. 보통 반주가 변화할 때 보컬분들이 같이 변화를 해요. 이는 반은 맞지만 반은 틀려요. 후렴이 좀 반주랑 안 맞지 않아요? 혼자서 뜨르르르 저 위에 있어. 반주는 밑에서 계속 공간을 채워주고 있는데 혼자 소리가 위로 붕 떠 있어요. 생각해 보세요. 반주는 모든 균형을 완벽하게 맞춰서 완성시킨 절대값이에요. 이 절대값 위에 새로운 변화를 만들어버리면 그 균형이 무너지겠죠. 오그라들어요. 지금 보신 영상처럼 이거를 계속 줄여줘야 돼요. 뭔가 표현하는 보컬을 카피할 때는요, 이렇게 카피를 하셔야 돼요. 어디서 내가 소리를 버리고 다시 챙겨올 건지. 우리는 이 원리를 호흡을 통해서 바로 잡을 거고, 다양한 장르의 곡을 찰떡같이 소화시킬 수 있게 만들어 드릴 거예요. 내가 노래에 재능이 없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괜찮습니다. 바꿔 드릴 거예요. 어려운 보컬 이론 싹 뺐고요. 가장 빠른 시간 안에 내가 부르는 노래가 다채로워질 수 있게 만들어 드릴게요. 아래 고정 댓글에 1회차 무료 특강 일정이 공지되어 있을 거예요. 그럼 무료 특강 때 더 자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. 그때 만나요.